안녕하십니까. 이번 편은 여행 전문 채널 컨텐츠에 맞게 해외여행 갔을 때 어떻게 하면 숙소를 잘 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제목을 뭐 대단한 것처럼 적긴 했지만 그 정도로 뭐 피와 살이 될 만한 정보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제가 15개국 정도를 다니면서 몸소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특히 해외여행 경험이 별로 없는 뭐 사회 초년생 분들이나 뭐 호텔 리조트보다 좀 더 저렴한 숙소를 구하는 분들께 아마 초점이 더 맞춰질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방을 확인할 때 절대 눈으로만 확인하지 마라. 그냥 한국에서 집 계약할 때랑 똑같다고 보면 됩니다. 원룸도 마찬가지죠. 일단 발품을 팔든 뭐 어플을 통해서 예약을 했든 좋은 호텔이 아닌 이상 결제 전에 그래도 방 체크를 확실히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냉난방 장치는 있는지, 침대 상태는 어떤지, 화장실은 청결한지 대강 눈으로만 보면 썩 괜찮아 보일 겁니다. 뭐 주인한테 물어봐도 다 잘 된다고 하죠. 근데 결제를 하고 방에 있다 보면 은근히 하자가 있는 부분이 많이 나타납니다.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 안 나와서 쪄죽죠. 추워 죽겠는데 샤워기에 따뜻한 물 안 나오죠. 화장실에 똥 쌌는데 물이 안 내려갑니다. 환장합니다. 저랑 형국이는 이런 부분에서 골 때렸던 적이 은근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으로만 그냥 확인하지 말고 변기 물이 잘 내려가나 직접 내려보고, 센 물은 나오지 않는지 따뜻한 물은 잘 나오는지 물 한번 틀어보고, 창문에 방충망이 잘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열어보고, 침대에 베드버그는 없는지 베개 이불 한번 들춰보고, 에어컨에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지 직접 한번 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 눈치가 보여서 다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많이 확인을 해야 나중에 덜 고생합니다. 만약 하자가 보인다면 아직 결제 전이니까 또 주인이랑 쇼부 봐서 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침대에 콘센트가 있는지, 이 멀리 있으면 좀 불편하거든요. 이 핸드폰 하기가.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은 뭐 헤어드라이기가 구비되어 있는지도 좀 중요할 수 있고요. 또 은근히 옷걸이 없는 것도 많습니다. 손빨래를 해야 될 상황이면 충분히 뭐 옷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숙소 들어가기 전에 체크해야 될 부분인데, 바로 숙소 건물 주위를 살펴라 입니다. 당연히 슈퍼마켓 같은 게 가까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건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넘어가고,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소음 체크입니다. 만약 숙소에서 꿀잠을 자고 있는데 앞에서 도로 공사를 하고 있다, 옆에 건물을 올리고 있다, 진짜 사람 찍이는 부분이죠. 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한테. 숙소 기준으로 동서남북, 좌우 앞뒤 공사 현장이 있는지, 아니면 시끄러운 술집이 있는지, 유동인구가 너무 많고 차 막히는 거리는 아닌지 필히 체크하십시오. 이거 절대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가끔 보면 같은 숙소 건물이지만 테라스가 있는 방이 있고 또 없는 방이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숙소 외부에 테라스 같은 게 있는 방이 보이면 그거 달라고 하십시오. 흡연자들 담배 피우기도 쉽고 거기서 뭐 차를 먹거나 맥주 한잔 먹어도 힐링이 또 많이 되거든요. 저랑 형국이든 또 그런 부분을 많이 중요시하는 편입니다. 저의 노하우 아닌 노하우는 여기까지입니다. 뭐 이렇게 쭉 나열해봤지만 저도 요즘에는 뭐 완벽하게 체크를 다 하진 않습니다. 이제 나이도 좀 있고 피곤해서 에이 뭐 되겠지 해서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많은데, 좀 귀찮더라도 최대한 많이 확인을 하고 들어간다면 아무래도 해외여행을 하면서 덜 스트레스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편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